환기촌, 막막하게만 느껴졌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영월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마음이 정착하는 곳, 영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월군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영월군은 강원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제천시, 원주시, 횡성군과 북으로 평창군, 정선군과 동으로 태백시, 남으로 단양군, 영주시, 봉화군과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 3만 7천의 영월군은 한 해 평균 귀농귀촌 인구가 1,400명으로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의 시작을 영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월군과 함께 막막했던 귀농귀촌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볼까요? 우선 영월로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은 영월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팸투어는 매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이 직접 농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민과 지역민이 교류를 하는 결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악 1, 2, 삼돌이 마을은 귀농귀촌 체험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생들에게 숙소 제공은 물론 농촌에 어려움 없이 정착하기 위한 정서적, 법률적 지원과 함께 개별적인 귀농귀촌 맞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많다면 영월에서 직접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6개월 동안 농촌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농촌 일자리까지 연계하고 그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더라도 집이 없어 고민이라고요? 걱정 마세요. 영월군은 그런 걱정까지 덜어드립니다. 영월군은 귀농인들의 주거지원도 다각도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귀농인이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은 물론 주거임대료를 최대 10달 동안 지원하고 있으며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할 때도 걱정 노!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농인이 집 임대료를 지원받을 경우 집에 대한 수리비도 지원하는 등 주거 마련의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해드립니다. 주거 고민이 해결됐다면 이제 농촌 자리 잡기에 들어가 볼까요?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겠죠? 귀농인 현장 실습을 통해 선도 농가에서 영농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영농 경영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농업과 축산 분야의 시설, 농기자재를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귀농인들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비용도 영월군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귀농귀촌을 한 전입가구에게는 화합과 소통을 위한 만남의 자리도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 영월군에 어려움 없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영월군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협의회, 선배 귀농귀촌인,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한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안성맞춤. 영월군이 청정한 자연과 수도권 교통망,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그럼 영월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 풀어드리겠습니다.